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6페이지에 12번 문제네요. 2012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죠. 이렇게 가등기가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1번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2번에서 갑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계속 해보시면, 을은 2013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첫째,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갑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라는 추정력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병의 등기가 무효로 하더라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갑은 2013년 7월 7일 본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우리 갑이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요 2번이라는 순위를 가등기가 보존해 주는 결과, 을의 소유권은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3번이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은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 추정력도 없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은 거죠. 3번, 갑이 본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죠. 등기 공무원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이 본등기라면 갑은 2012년 5월 6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X.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가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갑은 가등기인 채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13번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고요. 2번도 S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본등기한 때이고요. 3번, 본등기를 할수 없다면 가등기도 할수 없겠죠. 3번도 X고, 4번, 가등기를 했다 해서 어떠한 효과가 없다,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되는 등기청구권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가등기가 난 이전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선의취득인데, 자, 우리 민법은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이러한 선의취득,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이 선의취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나오면 잘 틀리는 부분이고요. 문제를 푸는 도구는 요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럼 풀어보죠. 14번. 선의 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점.
자, 1번. 도품, 유실물에 대하여 제255조에 규정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자,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일단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에 일단 소유권이 있는데, 다만 민법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입니다. 선의취득은 거래에 의한 동산 취득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경매에 의한 경우도 적용이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경매 경우에 적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X입니다. 자,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판례는 경매도 거래에 포함시키고요.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선의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아,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무권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솔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요 거래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여야 돼요. 만약에 거래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이 거래 자체가 무권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어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팔아먹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그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4번. 선박은 민법상 동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고요. 또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니까 동산 중에서도 그 공시 방법을 점유로 채택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5번. 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지만 동산을 상속해야 취득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X입니다. 선의취득에 대한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은 거래가 아니니까 상속받은 사람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15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혼종 정리해 볼까요? 두개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있을 때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역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소멸되지 않겠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대.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광어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점유권과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혼동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처럼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도구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풀어보죠. 15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저당권인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니까 자동으로 소멸되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A가 1번 저당권이고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A의 저당권은 혼도로 소멸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아니라 비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때 비저당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에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따라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토지 지상권자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지상권인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돼야 돼요. 물론 얘는 뭐가 있습니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이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도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역권, 이런 지역권, 새롭게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지역권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16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의 저당권을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점유권 혼동되지 않고요. 소멸시효 올리지도 않습니다. 2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취득시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있고요. 전세 3번.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의 포기도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위해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고 5번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 정도 우리가 풀수 있다면 기출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수용의 재결이에요. 그러면 수용당한 거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하겠죠. 언제요? 수용으로 정한 때. 따라서 토지 수용, 재결에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의 지급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왜요? 수용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니까. 따라서 1번이 맞는 지문이죠.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죠.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매각 허가 결정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3번도 먼저 X가 되고요. 4번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5번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중간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3번. 등기하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추정이 되니까 3번도 X가 되고. 4번.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관한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4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고 유용하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넘겨서 3번입니다. 물권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법률행위로 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저번 강의 때 정리해드렸죠. 그죠? 자, 등기해야 되는 경우.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이행 판결로 물권이 변동될 때,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 이세 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미음이죠, 미음번. 왜냐하면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미음번만 답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자 그의 X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죠.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을에게 갑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갑이 돌아가신 순간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병은 아직 소유권이 없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을이 소유자인 거죠. 2번. 을이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고 중간 생략 등기도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병은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5번 이행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면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인 거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유효합니다.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건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2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6번 됐다면 유효한 거죠. 적법한 원인 행위에 중간 생략 등에 맞춰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1번의 X예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중간 생략 등기 못 해주겠다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이 각 불명하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예요. 자,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등기부가 멸실되는 바람에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경우 우리가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 등기도 적법한 등기 절차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될 테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아, 나무 좀 문제가 2014년 문제인데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1번은 추정받으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죠. 따라서 추정받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되지 않고요. 다만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등기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악의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알고 있는 등기부 내용을 신뢰한 거, 믿은 것은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3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등기 추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3번. 을이 갑 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 대금을 모두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팔았지만 병아 갑 앞으로 아직 뭐가 있는 상태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 을은 여전히 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3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 없이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등기가 됐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4번입니다. 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병은 FM대로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4번 갑을 병 전원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은 X입니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요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갑이 거부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상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원을 팔고 넘겨줬어요. 이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요 중고 노트북에 대해서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선의 취득이 인정되려면 거래가 있고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되므로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신의 노트북 훔쳐서 판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훔쳐서 팔았으니까 도품이죠.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병이 선의 취득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도난당한 물건을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도품 유실물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경매, 공개시장, 동종을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도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이므로 원래 소유자인 갑은 선의취득자인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선의 취득한 사람이 좀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했어요. 경매, 공개시장,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도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또 병은 어디서 샀어요? 이 사람의 가게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니까 갑이 병에게 도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동산의 소유권과 동산 질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고요. 남의 물건을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 빌리면 동산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번. 선의 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 질권에 준용합니다. 2번. 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산에 대한 질권입니다. 2번.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질권도 소유권도 아니고 채권이고요. 또 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 거죠. 따라서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거래를 통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거래에 무엇도 포함합니까? 경매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 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가지는 안 돼요. 점유 계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금전은 선의 취득의 목적물일 수는 금전은 선의 취득의 목적일 수는 없고요. 다만 금전이 아닌 유실물인 경우,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니은번 반증. 잘못됐음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겠죠. 따라서 니은번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이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해요. 잘못됐죠. 반증이 있는 겁니다. 추정이 깨지는 거죠. 디귿번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지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죠. 1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점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